어떻게 어머님도 계시나요, 안에? 네, 어머님 계시는데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네, 같이. 아버,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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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쁘다.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다. 어머니, 저기 밖으로 나가셔. 거실로 나가게 일어나셔. 여기 조심하세요. 여기 장판. 내리고 또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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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. 아, 어머니 이렇게 아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치료를 좀 하러 왔는데 지금 봐드릴게요. 어머니 잠깐 이렇게 옆에... 누르면 어때요? 여기는 괜찮죠? 근데 이렇게 누르면 근데 이렇게 누르면 아프죠? 원래도 대퇴부에 근력이 없으신데 여기가 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 못 대게 해요. 네. 몸에 네. 위축성 통증이라고 해서 근육 양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만 하면 무리가 와서 염증 생기면서 아파버립니다. 그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돼요. 많이 미끄러져. 이걸 조금 이만큼씩 이렇게 잡아야 돼. 여기서부터네요. 야, 여기서부터. 아, 네네. 여기도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. 어머니 따끔. 아! 네. 어머니 침 맞는 느낌. 네. 염증이 있는 근육을 좋은 조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어머니 안 아프죠? 어머니 때문에 서울서 오셨대요. 맞아요. 서울서. 어머니 어때요? 자. 시원히? 오, 되게 좋으셨나 보다. 걸어볼까요, 어머니? 저도 여기 잡고. 좀 어때요? 아, 많이 아파요? 아니요. 괜찮죠? 네. 한번 걸어보시죠, 어머니. 살짝? 좋아. 이제 너. 혼자 가실래요? 어머니 열심히 운동하실 거죠? 그러면 더 좋아져요. 물론 운동할 때 좀 아플 순 있는데 그걸 조금은 너무 아프면 좀 쉬고. 어머니 100살 살게 해준대요. 아이고 징그러.